아, 제가 디지털 자산 평가 쪽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산 평가 쪽으로 준비를 했고, 사실은 저는 일단은 미디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메인넷하고 메인넷에 관련된 서드파티 솔루션을 개발하던 회사에 있었는데, 좀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관심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토코노믹스 쪽인데, 사실 토크노믹스라는 게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토크네이션 토크노믹스의 뭐총 발행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급량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근거가 일단 희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디지털 자산 평가 쪽에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충실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터디하는 차원이고 사실 다른 글들을 좀 짜깁기 한게 많은데, 제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출처를 다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터디하고 아직 다 정리는 안 됐지만, 그 스터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약간 구분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제일 디지털 자산 평가라고 하면 가장 잘 아시는 게 아마 젠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젠글이나 뭐 토큰 인사이트나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 자산을 평가하는 목적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한 그 초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디지털 자산의 신용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 평가라는 부분은 실제로 가치가 정해져야지 투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들이 아직 정확하게는 세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디지털 자산 위험 평가라고 따로 항목을 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그 루나 사태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거를 좀 경고를 울려주고 그 조기 발견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세 가지에 대한 게 지표나 평가 항목들이 일단 제 생각에는 좀 많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 가치평가, 위험평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평가에 아까 말씀드린 신용평가 쪽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국내에서는 사실 젠글이 거의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하고 같이 하고 있는 코레이팅이라는 기업이 요즘 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외 업체에도 써놨지만,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이라는 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블록 와이즈 평가 정보라는 회사가 구글링에서는 있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특별히 활동을 좀 보기는 힘들고요. 그 이외에도 뭐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뭐 가상 자산 평가원 이런 업체들이 일단은 이쪽 가상 자산 평가 쪽에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좀 유의미한 쪽은 사실은 젠글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국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메트리나 토큰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마켓캡이랑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그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이스 랭크나 아니면 ICO 프로젝트에 대한 레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ICO 레이팅 뭐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평가에서 보면 젠글 쪽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도 많이 돼 있고 지금 5대 거래소하고 협약도 돼 있고 그래서 젠글 같은 경우가 가장 국내에서는 체계가 잘 잡힌 편인데요. 젠글 같은 경우에는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리서치 보고서도 내고 있고 평가 XCR 2.0이라고 해서 평가 기준을 총 6개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시 정보나 인텔리전스 정보는 젠글 티커라는 상품명으로 이 거래소들에서 올라오는 공시 정보를 취합해서 거래소나 아니면 이런 API들을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 지금은 클레이튼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체인 데이터 쪽으로 이제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뜬금없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사실 젠글이 제가 알기로 지금 밸류에이션 한 1,600억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브이시에서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투자받은 금액은 2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따지면은 이 평가라는 이 디지털 자산 발행사들이 젠글에 이제 평가를 의뢰하면 평가 의뢰 보고서를 상품군을 3개 정도로 나눠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로 3가지의 서비스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B2B 모델이죠. B2B 모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평가사한테 이제 돈을 받는 모델이라서 사실 이 돈을 주는 쪽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그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젠글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보면, XGI 세부 기준은 대 프로젝트하고 메인넷하고 구분해서 지금, 세부 평가 기준을 따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기술 쪽은 사실은 기술 감사를 받았는지, 뭐, 지금 운영 기간에 어떤 이슈들이 없는지, 뭐 그런 쪽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토큰 이코노믹스에서는 전체 발행량에 대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통 계획이나 아니면 이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료에는 안 넣었지만 사실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토큰 이코노믹스 백서를 주로 먼저 보시지만 이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토큰 이코노믹스거든요. 쪽 부분을 많이 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일스톤의 성과는, 마일스톤을 달성했는지 여부, 그 커뮤니티 활동들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커뮤니티, 그 디스코드나 그 프로젝트 채널에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사실 질적 평가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라서 이 평가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좀 약간 그 정확한 등급을 매기기에는 아직은 좀 발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사실 이 질적 평가죠. 질적 평가에서 투자자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누구냐,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누구냐 라는 부분들을 일단 기초로 해서, 아,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서 정보를 보고, 백서의 비즈니스 모델 정도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큰 이코노믹스가 그 프로젝트를 발행한 주체나 투자자한테 너무 많은 양의 그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오버행 이슈가 그 초기에 물량이 풀릴 이슈가 있는지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백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백서도 일단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레이팅이나 아니면 다른 디지털 자산 기반 쪽도 평가 항목들은 거의 다 유사한 것 같고요. 한 6개 정도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이번에 좀 변경이 됐고요. 인텔리전스의 정보 제공도 변경이 됐는데, 이 공식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인 요소로 14개로 축소를 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루나 사태 이후에 디지털 자산 평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디지털 자산 평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나 원화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 자산 평가를 디테일하게 해서 루나 사태를 막겠다, 루나 같은 사태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제가 보고 있는 루나 사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포인트들을 이 자산평가, 지금 현재 자산평가 방식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토큰 이코노미가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UDT를 UST를 소각했을 때 루나하고 비트코인이 동시에 생기는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20%의 스테이킹 이자를 줬던 부분들이 이 공시 부분에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그 공시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경고나 알람 형태로 뜰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좀 조사를 하면서도 의문이 들었고요. 이 뒤쪽에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베이스랭크라는 사이트였고요. 여기는 사실은 그 평가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 아까 여섯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데이터 제공자 아니면 여러 가지 웹사이트 분석 플랫폼들의 자료를 이용해서 레이팅을 한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여기서는 0부터 100까지의 점수로 그 프로젝트들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광고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로우리스크 이 항목에 선적됐던 그 프로젝트들이 그 베이스 랭크의 얘기로는 가장 투자 수익이 높았다. 그러니까 아까 젠글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나 인증평가에 가까웠는데 여기에서는 베이스 랭크에서는 그 높은 점수의 프로젝트들이 투자 수익도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았고요.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와이즈 레이팅이나 시메트리 같은 이런 평가 등급을 주요 등급 기관이나 독립 분석가한테 크라우드 소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등급을 받으면 이 베이스 랭크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일단은 그 사이트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어그리게이터 느낌? 등급을 직접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등급을 하는 거를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 코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위원이 20명?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20명의 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크라우드 소싱을 해서 다른 업체의 등급 평가 점수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독립 분석가나 그 숙련된 투자자들까지 그 크라우드 소싱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좀, 이 등급에서도 다른 이 독립분석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여기에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커뮤니티화 할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토큰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숙련된 투자자가 그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투자에 대한 그 대가로 토큰을 지불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등급 평가 자체도 예, 토크노믹스를 좀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분은 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6월 8일자의 기사인데 국내에 선정되어 있는 코인 170, 오피트의 178개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투자 위험에 대한 공시는 0건이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질도 문제지만 젠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젠글이 거의 국내에서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루나 사태가 터지고 그 이틀 뒤에서야 비비 등급으로 낮췄고요. 그 비비 등급도 그 다시 이틀 뒤에 다시 평가 불가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평가라는 거는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징조나 그 경고를 줬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실시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대부분 거래소에 상장하는 시점만 평가를 진행을 한다. 그 이후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월별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들이 없다. 물론 처음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공시 정보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지만 그 올라오는 공시 정보들은 다시 평가 정보를 위한 데이터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앞으로는 그 계속 순환형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바뀌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베이스 랭크 같은 경우에도 그 등급에 대한 평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가 발주가 됐으면 그 발주하고 거래소에 상장할 때 처음에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등급이 계속 갱신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갱신되고 만약에 그 주요 공시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등급에 반영이 돼서 아니면 그 투자자들한테 워닝이 왔을 때그 등급에 반영이 되는 게 디지털 자산 평가가
추구하는 방향일 거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이건 8월 11일자 그 민당 아어그 협의회 당정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을 그 각각 거래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추려놓은 건데요. 그 5개 거래소,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DAXA라고 해서 얼라이언스를 발족을 하고 5개 분과를 개설 설립 취, 어, 개설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도 마련을 하겠다. 목표 일정은 뭐 지난달까지였는데 지금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준법 감시, 교육 분과, 거버넌스 분과로 나눠서 자율 규제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인마켓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14개소가 참여한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신규 상장이나 아니면 상장 후의 유통, 그 최종 상장 폐지에 대한 관리까지 자율 규제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잡았고요. 이 기초안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특히 공시 같은 부분을 명시를 해놓고 공시를 필수화하겠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융감독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없고요. 아니 큰 움직임은 있겠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 당정협의회 자료에서는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운영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내용들만 있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신용평가나 인증평가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신용평가나 인증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아까 6개 항목으로 나눠진 부분들, 거의 다 비슷한 항목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프로젝트의 실체가 있느냐, 그 토크노믹스가 그 발행량이 너무 많거나 오버행 이슈가 있지 않는지 뭐그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도 이건 RFI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산에서 이번에 제안 요청서 자료 나온 건데 이거 750억 규모 정도로 발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제가 듣기로는 이 돈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그런 팀을 꾸려라. 그 팀에서 민자 형식으로 운영을 해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제안 요청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데 STO하고 NFT, 증권형하고 비증권형에 대해서 일단 전부 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취급을 하겠다. 뭐 자산 커스터디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상장 평가 기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거래소에서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제 이 상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쟁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거기에 올라오는 코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면 이제 자산 평가라고 말씀드린 신용평가나 인증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까지 제가 일단 스터디를 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가치평가라는 부분인데 가치평가는 이 불파스에서도 또 이전에 다른 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은 계속 파도 계속 제자리를 맴돌더라고요. 일단은 기업 가치 평가는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업 가치 평가는 뭐다 아시겠지만 자산 가치 평가, 수익 가치 평가, 상대 가치 평가로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라서 이게 뭐제 개인 의견은 아닌데 이 자산 가치 평가는 저희 코인 같은 경우에 그 스타트업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런 청산 가치나 잔고 가치나 시가 평가 가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 수익 가치 평가나 상대 가치 평가도 실제로 지금 현재 모델에서는 평가가 어렵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뭐 루나에 대해서 PER 평가를 한 적도 있고 뭐 이런 상대 가치 평가를 위한 몇 가지 모델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히 기업 가치랑은 동일하지 않겠지만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나 상대 가치에 대한 평가는 블록체인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좀 탈중앙화돼 있고 이 가치를 낸다고 해서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치도 배분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바뀌긴 할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는 아마 이 카테고리로 다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부분이 뭐 2018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2017년도, 2018년도부터 뭐 이렇게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방법론을 일단 좀 정리를 해두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예,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게 화폐 수량설의 교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MV는 PQ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MV는 PQ의 교환 방정식에 근거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저장 가치에 대한 평가, 그 토큰의 벨로시티에 대한 이론, 그 INET 밸류에이션 모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측할 수 있는 이 성능 지표에 대한 평가는 MVT-ATO하고 뭐 저희가 흔히 웹 2.0에서 DAU라고 부르는 DAA 정도로 일단은 가치를 많이 평가를 하고 계세요. 가치를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냥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만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거라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치 저장에 대한 평가는 이 가치 저장은 여기 가치 저장 기능이 있는 암호화폐에는 다른 비교 가능한 가치 저장 수단과 비교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골드하고 피아트머니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뭐이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신뢰성이랑 검증성 그리고 가분성, 가분성은 뭐 어디까지 쪼갤 수 있는지겠죠. 뭐 희소성 같은 경우에 그 비트코인이 더 우수하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총 가치가 지금 금을 대체한다고 치면 약 8조 달러니까 현재 발행된 2,100만 개를 8조 달러로 나누는 거죠. 8조 달러로 나누면 38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예, 이렇게도 물론 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가치 저장 모델이나 뒤에 나와 그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그 하나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그 각각의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치 저장 모델은 이런 모델이고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도 이게 또 유명한 모델 같은데, 이 부분도 그냥 제가 이건 이론적으로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예, 그 1년에 발행되는 총 금의 총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모델이라고만 알고 있고요. 이 나눈 모델로 예측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아까 38만 달러라고 했지만 지금 2024년이나 2028년 정도 되면 스톡 투 플로어 모델에서는 100만 달러까지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아직 그 조사가 정확히 안 돼서 이해를 제가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터디 과정이라서 이게 예, 좀 설명이 부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토큰 벨로시티 이론은 MV는 PQ 모델로 교환 방정식을 이용한 모델이다. 이 부분도 사실은 크게, 예,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부분, 제가 MV는 PQ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는 금의 8조 달러와 비교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PQ라는, P는 물가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고, Q는 지출 지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시장인 거죠. 그 비트코인이 대체하려고 하는 시장의 크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개발도상국의 송금 시장의 10%를
대체한다라고 치면 이 PQ라는 부분이 436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이 436억 달러를 이 V라는 유통속도로 나눠주면 이 전체 자산 규모가 나온다. 이 300억 달러라는 자산 규모가 나온다는 게이 이론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부테리안 정의나 교환 방정식이나 거의 일단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따르면 이 436억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자산 규모는 300억 달러면 충분하다. 300억 달러면 충분하고 이 300억 달러가 충분하니까 그 비트코인의 개수로 나눠주면 적정 가격은 2천 달러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이 프로젝트나 그 메인넷이나 그 서비스들이 대체하려고 하는 시장의 규모, 그 시장의 규모를 유통속도로 나눠주면 이 총통화 공급, 그러니까 토큰 이코노미에서 총 발행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MVPQ 방정식을 그냥 뭐 디파이 프로젝트나 뭐 NFT 프로젝트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규모가 이 PQ라는 부분이 되게 작아질 거거든요. 되게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비트코인을 얼마의 수량을 발행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 각각의 프로젝트의 코인의 토큰을 얼마나 발행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벨로시티 모델을 적용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 코인의 적정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 송금 시장, 그 코인이나 토큰으로 발행해서 그 차지하려고 하는 시장, 그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유통속도라는 것도 그 1년에 두 번,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전체가 1년에 1.5라는 얘기는 비트코인 전체가 1년에 1.5번 바뀌었,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그 토코노믹스랑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 MV는 PQ라는 방정식에 따르면 이 V값이 작을수록 M이 커진다. 토큰의 자산 가치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속도를 조절을 하면 이게 예, 자산 가치가 일정량 이상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니, 뭐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유통 속도가 적다는 얘기는 아예 유통 속도가 1이라는 얘기는 아예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래가 딱한 번만 된다는, 주인이 한 번만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반대급부도 있겠지만, 뭐, 예, 유통속도를 기본적으로 낮춰주면 전체의 코인 가치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 유통속도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저번에 토코노믹스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넨민트나 뭐, 워크 모델, 아니면 스테이킹 모델들이 사실 유통속도를 낮춰주는 방법들이거든요. 그 전체 그 총통화 공급, 이 M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토코노믹스를 뿌리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 이것도 아까 막 생각하던 부분들이라서 이게 좀더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 MVT 레이티오는 이건 그 트랜잭션의 일일 거래량을 네트워크 가치를 일일 거래량으로 나눈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는 아직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그 블록체인계의 PER이다. 일종의 PER과 비슷한 부분 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 MVT 레이티오 같은 경우에도 MVT 레이티오가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다. 그러니까 적정한 MVT 레이티오가 아니라 MVT 레이티오가 올라가면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가치 쪽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봤고요. 그 DAA는 뭐 DAU는 많이 보셨을 테죠. DAU에서 그냥 어드레스로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로 일일 활성화 계정으로 바꿔놓은 지표고요. 이 바꿔놓은 지표는 사실 앞에 부분들은 계속 그 금액이나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DAU로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DAU, 예, 액티브 유저 한 명당의 그 가치를 정량화해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따로 크게 못 봤어요. 그래서
DAU가 높으면, 예, DAU가 높으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토큰의 가치는 높다 정도인 거고, 만약 이걸 정량화 시키려면 DAU에 따라서 그 DAU에 대한 매출, 그한 명당의 매출 규모를 뭐 가정이나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의 그 총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INET는 아까 토큰 뭐 벨로시티 이론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토큰 교환 방정식도 고려를 하고, 예, 암호화자산 퇴착률도 고용을 하고, 미래 효용가치에 대한 현재 할인도 고려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그걸로 엑셀 시트로 제공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게 아니지만, 뭐 토큰을 여기에 엑셀 시트에 넣어서 분석을 해보진 아직 못했고요. 뭐 INET라는 거는, 이거는 가상의 토큰의 이름인데요. 이 평가 방법을 얘기하셨던 분이 그냥 INET라는 가상의 토큰을 평가하는 이 엑셀 시트를 만드셔서 INET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예, 뭐이 정도로 디지털 자산 가치 평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가치 평가에서 뭐 이쪽은 지금 펑저블 토큰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NFT 쪽도 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NFT라는 거는 펑저블 토큰보다는 훨씬 뭐 자산 평가를 하기 어려우시겠죠. 그 발행량도 적을 뿐더러 거래량도 적고, 각각의 NFT마다 거래에 대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NFT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는 뭐 NFT보다는 훨씬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아까 코레이팅이라는 곳에서 일단은 뭐 실용성, 희소성, 소유이력, 유동성, 수요 공급, 미래 가치 뭐 6개 부분 30경로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환산 점수가 14,846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30경목을 제가 정확히 못 봐서 이쪽 부분 실용성, 희소성, 소유이력이나 유동성, 수요 공급,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량화하기 되게 어려운 가치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NFT고라는 데서도 6단계 프로젝트 검증 방법이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펀드멘털이나 프로젝트의 포지션, 그리고 지금 트레이드 되고 있는 트레이드의 유동성 지표나 거래 가격 추세 지표 등이나 아니면 총 보유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NFT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다. NFT 플라자라는 곳에서도 NFT 바닥 가격은 그 NFT에서 나온 아이템, 그 민팅된 그 NFT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겠죠. 바닥 가격이 이 평가 지표 중에 하나다. 뭐,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NFT 시가총액이나 뭐 NFT 다이아몬드 핸드값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NFT를 보유하려고 하는 보유자의 수, 그리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의 수, 그리고 거래량, 희귀성 점수 등을 지표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NFT 플라자 쪽에서 제안한 거는 지금 분석 도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좀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이 정석적인 것보다 정량적인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쪽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보질 못해서. 그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NFT 뱅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NFT 뱅크 쪽에서는 이 실질적인 NFT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오픈은 안돼 있고요. 그 AI를 통해서 그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머신러닝 기반의 평가 방법을 적용을 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평가하기 위해서, 예, 이뭐 NFT의 메타 정보나 아이템의 거래 자적,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 변수 등에 대한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전처리 작업이 필요했고, 이 전처리 작업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 1600개 프로젝트에서 130만 개의 NFT 아이템의 가치를 추정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이게 이쪽 분야는 좀, 예, 좀 어렵더라고요. 봐야 될 것도 많고, 예, 계속 보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